다음 날. 새벽 정비 일을 마치고 영두 씨가 부지런히 집으로 향한다. 어머니를 대전까지 모셔다 드릴 참이다. 주원아! 주원아! 아! 어머니는? 아. 또 몰래 가셨어? 재원이 이거 좀 빼봐. 재원이 첫차 타고 학교 갈 때 여기 재원이 첫차 타고 갈 때 가셨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도망가신 거지. 도망갔어 또.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것도 아침에 딱 새벽에. 나 일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 준비하신 거지. 나가자마자 준비한 거야 이제. 그러고 저는 이제 며느리 만만하니까 얘기하고 가는 거야. 네. 내가 나갈 때 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대전 나갈 때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했거든. 잘 갔다 와라 해서 잘 갔다 와라. 그래 인사 안 했거든. 나 간다 그런 줄 없었거든. 내가 시간 뺏길까 봐 또. 아이고. 일로 와봐 예원아. 머리 좀 빗자. 아빠. 에이. 아니 아빠 안아주고 싶은데 옷 봐요 옷 봐요. 지수 언니가 갖고 온 거야. 물 줘요. 한번 헹궈야 돼요. 엄마 필요한 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았네. 이거를 언제부터 왔다가 살짝 간다고 가면 까먹고 야 지선이 용돈 줘야 되겠다. 그날 오후 서은이 아니야? 서은아 얼른아 오늘 고구마 씻기 체험하기로 했잖아. 알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 잠만 저기 난방 벗고 와. 아빠가 준비한 고구마 심기 체험.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영두 씨. 의자 세워줘. 그렇게 하루 24시간을 쪼개 그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든다. 일로 고구마를 심을 곳은 정비소 앞. 예뻐 미끌봉. 예뻐. 자 일로 와. 영두 씨네는 따로 밭이 없다. 똑바로 이번에. 자 또 갈고 있어 한쪽씩. 자. 아 내가 안돼. 도로 둑 위에 흙을 더 쌓아 그는 기다란 고구마 밭을 만들었다. 여섯째 소원인 밥 대신 고구마요. 둘째 재원이는 도시락 대용. 모두들 잘 먹으니 해마다 심는 양이 늘고 있다. 아이고 은행이도 잘도 고르네. 호박고구마네. 호박고구마. 보니까. 이거 들고 이제 오는 거야, 알았지? 응. 아빠 뒤에 따라 오는 거야. 네. 아우 만지지 마세요 영원히. 작년엔 둘째랑 심었는데 올해는 셋째 하원이가 손을 보탠다. 해볼라봐. 재밌겠다. 재밌겠어? 영원아 또 하나 없다. 없어. 여기 다 서있어. 그럼 그래 플랜 있지. 따라가. 재밌겠다 이거. 아니야 아빠가 할 테니까 하원이는 그것만 도와줘도 큰일 하는 거야 알았지? 한번 해보고 싶어? 응. 한번 해봐. 자, 아빠처럼 해봐. 야, 해봐, 여기다가. 야! 야! 쉬었다! 아빠랑 함께면 모든 신나는 아들. 아빠 내가 줄일래. 응? 내가 줄일래. 자, 요거 한번 요번에는 신원이가 들고 있어봐 그럼. 자. 자, 저 빨리 가봐. 저 끝에까지 가봐. 응, 응. 반드시 끌고 가야 돼. 아이씨. 돌리면 안 돼. 그대로 반드시 가야 돼. 돌리면 안 돼. 이거 봐, 계속. 응. 예. 일로 와봐. 이거 잡아, 그럼. 아, 싫어! 접으라고! 일로 와봐. 여기 잡아. 접으라고! 내가 해본다고! 야, 여기 잡아봐. 야, 내가 잡아봐. 할 거야. 너 말하냐? 아이고, 그건 신경 쓰지. 야.
어깨가 축 처진 신원이. 얘 뭐 울리는 아니잖아. 야 여기다 버리면 안 되지. 뭐 갖다 놔. 원래 갖다 놓고 가서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 같이 해. 일로 와봐 신원이. 아빠가 중요한 일 시킬 거 있어. 신원이 일로 와봐. 저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저거 하고 나서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 일로 와봐. 중요한 일 시킬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저거 없으면 제일 중요한 일을 신원이한테 시켜요. 고구마 죽어. 저거 안 하면은 믿는가? 일로 와봐. 아이가 많다 보니 엄마 아빠의 눈은 아이들을 향해 더 세심해졌다. 저 꼭 잡고 있어야 돼 신원이. 알았어? 이거 꼭 들고 있어. 이렇게 이거 들고 있어야 돼. 해쪽에 딱 앉아서 딱 앉아서 딱 잡고 있어. 잡고 있어야 돼. 알았어?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위로는 형에게, 아래론 애교 많은 여동생들에게 늘 치이는 신원이. 봐봐 이제 재밌는 게 재밌는 일이 생겨 이제. 자 나와봐 이제. 자 쳐다보고 있어봐. 하나 있어봐. 거기 물이 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신원이가 이거 잡아줘서 이게 되는 거야. 안 잡아줬으면 아빠 혼자 못하는 일이야 이거.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빠는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꼭 꽉혔나 봐 아빠. 꽉 찼나 봐. 이거 엄청 세게 나오지? 응. 이야, 신원이가 이거. 신원이. 응. 자, 가자, 파이팅. 응. 자,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한 형제. 아이들이 한 작은 일도 부부는 크게 칭찬을 한다. 그것이 부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아빠 아이스크림 준대. 이야, 이게 뭐야 이게? 영원아? 이게 뭐야? 수고는 오빠들이 했지만 기다려준 동생들도 공평한 아이스크림 칭찬. 주원이, 주원이 거, 주원이 거. 은빈거가 좋은 짓 좀 해. 안 해요, 언니. 안 해요. 이거 먹고 있어요. 신원이도 기분이 풀린 것 같다. 하은이 오늘 되게 큰일 한 거야 오늘. 하은이와 신원이가 오늘 정말 큰일 한 거야. 아빠 앉아. 그거 아빠 혼자 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야. 신원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야. 그거 저 물 나오는 거 봤지? 응,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 안 하면 고구마 다 죽어, 물 없어서. 안 돼.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의 사랑으로 자란다. 집에 돌아온 꼬맹이들은 엄마와 단잠에 빠졌다. 하은아, 이제 목욕해. 짝꿍 동생이 놀러 나가면 형은 조용해진다. 혼자서도 잘 노는 소원이. 태어났을 때 소원은 참 많이 아팠다. 아이의 건강을 소망하며 엄마는 소원이란 이름을 지어줬다. 시원이 안고 있는데요. 몰라.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겨우 1kg. 건강하게 자랄지도 의문이었다. 키우는 동안 뭐든 늦돼서 엄마를 불안하게 하더니 13개월이 지나 걸음마를 뗐다. 소원인 가족에게 기적을 보여줬다. 소원이는 그 생사의 고비를 몇 차례 겪었는데 그때 고비 때마다 정말
정말 잘 버텨줬대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한 순간이 몇 번 있었대요. 그런데도 잘 버텼대요. 아이를 딱 안는 순간 막 눈물이 막 줄지줄 않아서 나도 모르게 아기를 안는 순간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이 너무 컸어요. 우리 소원이가 눈이 너무 컸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거 아세요? 이제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표정 그거 저마다 상처를 가진 아이들은 그녀의 집에서 가족이 됐다.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며 그 여자네 집에서 꽃 같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주말 저녁 아기 아는 거야? 아이를 줄 건데? 뭐야 뭘 들어와 고3인 재원이에겐 주말마다 특급 과외가 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네. 공부를 하러 간 곳은 정비소. 19 재원이는 이미 인생 계획을 세웠다. 기술대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아빠의 일을 물려받는 것. 아빠 이거 바람이 약간 새는 것 같은데? 새면은 왜 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여기가 지금 막 이렇게 힘들 여기가 나 거야? 재원이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반드 다니 같은 방향으로 고대고 이 방향으로 반드시는 이걸 이렇게 제끼지 말고 끊어줘. 작년부터 주말마다 정비 기술을 배우며 일을 돕는 재원이.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조립하는 건 웬만큼 숙달이 됐다. 고일 때까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학자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있던데요. 다 잘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를. 역사는 그냥 좋아하는 학문으로서 계속 공부하기로 하고 그냥 이쪽으로 뛰어든 거죠. 필요하나 꽂아봐. 그러나 만만찮은 정비일. 선생님이 워낙에 꼼꼼한 완벽주의자다. 반대 방향이라고 했더니 10년이 될 때까지 기계는 자꾸만 만져보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는 게 영두 씨의 지론이다. 이때 조준할 때 여기 튜브가 나왔나 안 나왔나 봐야 돼. 손가락 너무 안 되고. 손 조심. 돌아갈 때. 돌아갈 때 손 조심. 안쪽만. 자부심을 갖고 14년을 해온 일. 영두 씨는 19 아들의 결정을 응원한다. 프로페셔널. 프로예요, 프로 그냥. 직업이에요. 그걸 분야에서요? 그럼요. 이 분야에서 그냥 내가 가진 하나의 직업이지.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산다 그냥 그거지. 그래도 보통의 사람들은 네. 자식들이 좀 편안한 일을 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세상에 편하고 쉬운 일은 없어요. 편하고 쉬운 일은.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아버지. 아들은 그 길을 묵묵히 가보려고 한다. 동네에서 아이들 많기로 소문난 집. 조용하면 이상하다. 니꺼 언니라! 야, 스키치키 봐봐. 하루에도 수십 번 맑았다 흐렸다 하는 형제. 오늘은 잔뜩 흐리다. 형에게 밀리기만 하던 신원이 엄마! 오늘 반격이 시작됐다.